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도주 논리, 그리고 목표가 4만 원의 근거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려면 오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경기 확장 국면 진입, 그리고 백신 개발에 따른 기대감, 그 밖에 달러와의 기조적인 약세, 이런 주변 요건들을 이제 감안해 본다면, 현 시장 내에서 대한항공이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목표 가격을 한 4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아래 보시면 항공화물의 혁명은 시대적 흐름이다. 자, 요 내용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논리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사이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10년 사이클을 주글러 파동 혹은 주글러 사이클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10년 사이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길게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9년도 4월 달에 최고점 위에 10년 주기별로 주가가 어떤 변화가 왔는지 살펴보면 아마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제 대한항공 주가 보면은요, 2010년도에 그 7만 원대 후반에서 고점 이후에 지난 그 3월까지 10년 동안 빠졌죠. 코로나 저점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제 10년 동안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코로나를 위해서 최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상승 반전되는 초입인데 어떤 그 논리와 근거, 명분이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적인 주도주로서의 명분을 갖추고 있다면 주가가 크게 점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최저점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상승 국면에서는 화물 운송 분야가 주가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고의 상승 환경을 갖췄다고 보는데요. 달러의 어떤 기조적인 약세, 그리고 이제 그 유가가 저유가 기조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달러화 부채가 대략적으로 한 12조에서 13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달러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약세 결정적인 수혜주 맥락에 봐야 될것 같아요.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 증권사 보고서별 이견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달러화 약세 그리고 저유가를 근거로 한다면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그 바닥권 종목이죠.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각종 모멘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조만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11월 11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또 중국의 광군제는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광군제가 11월 말 정도. 최근에 또그 백신 수송에 따른 이슈도 이제 많이 좀 등장한 것 같아요. 최근 보고서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백신 수송이 가능한 어떤 그 항공사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독과점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주도주 세 가지 조건. 오랜만에 제가 예전엔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대한항공을 근거로 해서 주도주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세 가지 조건은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흐름은 시대적 흐름, 시장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매수하는 종목이 시대적 흐름 혹은 시장 흐름에 맞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의 장세는 백신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저는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그 코로나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그 최고의 피해를 받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백신이 등장한다면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역시도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달러화 약세라든가 혹은 이제 저유가 뭐 이런 논리로 흐름을 우리가 그 예측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슈는 이제 그 투자 심리의 어떤 근건데 반복적으로 말씀이지만 역시 그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혹은 광군제라든가 뭐 백신 이런 백신 수송이죠. 백신 수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개인기는 이제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죠. 뭐 대한항공 정도라면 사실 그 글로벌 항공사 중에서 뭐 나름대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항공 운송, 화물 운송에서 이제 특허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그 2분기죠. 2분기가 사실 그 최악의 구간이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들이 다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물 운송을 기반으로 해서 유일하게 흑자를 또 기록한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어떤 경쟁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개인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월봉인데요. 월봉 보시면 이제 76,000원대에서 고점 이후에 이게 이제 그 2010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서 그 1년 동안 빠지 1년 동안 1년 동안 빠지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저점 3월 19일이 최저점이라고 되죠. 장중 최저점이 1,700원까지 빠졌었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상승 전환된다고 이제 보는데 뭐 거의 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3월 19일이 대부분 다 바닥이었죠. 바닥이고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데 이슈를 갖고 논리를 갖고 혹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종목들은 시장을 지배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바닥권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권인데 역시 그 화물 운송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 하면 육안으로 보더라도요. 1차적으로 한 3만 원대에서 좀 저항선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4만 원도 보시면 4만 원도 2015년도 고점과 일치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제 한 4만 원도 보는데 역시 그 화물 운송이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핵심 어떤 주도주 논리에 근거한다면 역시 4만 원그 이상도 우리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항공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바로 나오네요. 자, 오늘자 보고서가 뭐 거의 한 10개가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화물은 아프지 않아요. 이번에도 화물 다 화물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정확히 화물이 어떤 그 대한항공의 결정적 주도적 논리다라고 이제 강조한 증권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재방송 통해서 화물 운송이 핵심적인 주도주 논리다. 제가 이렇게 그 단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이기도 하죠. 목표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제일 많이 지금 부른 데가 대신증권과 하나증권이 이제 28,000원 제시했고 27,000원 최저가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22,000원 정도 미래에셋 증권인데요. 미래에셋 증권 또 실적도 좀 굉장히 박하게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여기 알리바바 아시죠? 저도 이제 그 한지가 지금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후배 권유로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다양해요. 우리나라 거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나라 온라인 같은 거 쇼핑몰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제품의 질도 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 어플을 깔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 폰뱅킹이라고 있죠. 저도 이제 폰뱅킹 전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뱅킹했는데 인터넷 뱅킹하려면 사실 컴퓨터를 켜야 되고 아이디 입력해야 되고 비밀번호 내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폰뱅킹,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파스라고 그러죠. 파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 폰뱅킹 쓰는데 아니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 폰뱅킹 쓰는데 한번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은행에 가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우리가 앞으로 장세는 코로나 전에서 전 후로 이제 그 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장세인데 지금 요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뭐 폰뱅킹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관련된 그런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대단한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보여드리냐면 이 화물 항공 그러니까 항공 화물 분야가 저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떠나서 시대적인 거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두 개만 지금 그 재무제표를 요약해 봤는데 먼저 신한증권입니다. 신한증권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570억이었거든요.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866억. 올해는 거의 뭐 다들 증권사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요. 내년에 영업이익을 55억 적자로 해놨고요. 아래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인데 제가 아까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래도 좀 후하게 나왔어요. 작년에 2,570억, 올해 예상이 이제 870억. 이거는 이제 신한증권하고 거의 유사하죠. 내년에 예상력이 3,500억 얘기하고요. 가장 많이 부른 데가 5,000억 넘게 또 제시한 적이 있어요. 5천원 넘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년도 연말에 실적을 추론하기가 만만치 않죠. 근데 주변 여건도 주변 환경들을 한번 우리가 주변 환경들을 편집해서 한번 추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 달러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죠. 달러는 계속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의 기조적인 약세는 불가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유가 이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내년도 뭐 최소한 상반기 내 유가가 뭐 크게 급등하고 이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어떤 조합들, 우리가 거기다 이제 지금 이제 그 항공 화물이죠. 화물 운송 분야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내년 실적은 뭐 상당 반드시 뭐 크게 이제 그 턴어라운드 될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자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연말 항공 화물 운임 급등에 항공사들 미소. 수출 기업들 배를 못 구해서 비싼 항공기로 운송한다. 이게 지금 좌측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화물 운임입니다. 화물 운임을 이제 그래프화 시켰어요. 2분기 때 화물 운임이 갑자기 급증했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대한항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객선 그 여객 그 자리 있죠. 무슨 자리라고 해야 돼? 여객 자리를 또 개조해서 이제 화물을 또 싣는다고 하죠. 그게 또 2분기 때 다른 모든 글로벌 항공사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유일하게 제가 대한항공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국내에서 그 종합물류기업 판토스는 요거는 이제 그 LG 계열사입니다. 종합물류회사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세 개만이 CEIB, 파마. 요게 이제 뭐냐면은 국제의약품 운송 품질 인증입니다. 그거를 이제 갖춘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항공사 중에서는 18개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통상 4분기는 미국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성탄절 선물용 제품 수요가 있고, 화물업계 대복으로 꼽힌다는 거죠. 국내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 사업을 확대해 코로나에 대한 위안 그 여객 사업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 백신 수송까지 넘으면 전담 팀까지 꾸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개, 전 세계 항공사 중에 18개만 가능하니까 결국 뭐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증권사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3월 19일이 주가는 최저점이고, 원화는 최고로 약세였죠. 환율이 급등한 날이죠. 달러당 1296원에서 지난주 얘기했을 때 이게 1220원대였어요. 근데 오늘 또1120원대인데 1110원대로 또 원화가 이제 상이 된 거죠. 1196원에서 1114원까지 달러가 약세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경기가 굉장히 좋고 뭐 수출이 워낙 잘 되었고 원화가 강세라기보다는 달러가 지금 기조적인 약세죠. 지금 위안화도 기조적인 강세 기조로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엔달러 환율인데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월봉.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에 의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먼 사태가 터 리먼이 파산했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함께 엔화로 자본이 몰려서 엔화가 자국이었던 그 경상수지와 상관없이 엔화가 초강세를 보입니다. 124에서 75원까지 이제 절상이 되죠. 이 환경에서 엔화의 강세라는 환경 속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 신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같은 논리로 지금 달러의 기준 약세가 새로운 또 영웅을 만들 건데 그 영웅 중 하나가 대한항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크게 오르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달러의 기조적인 약세, 거기다 이제 유가, 저유가 시대, 그 밖에 이제 그 화물 안송, 이게 이제 큰 글로벌 트렌드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대한항공의 어떤 화물 운송 분야를 그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뭐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위에 보시는 건 유가죠. 유가도 이제 기조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시 참고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도 강세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3분에 감자를 발표했죠. 보통 감자는 주가가 박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르는 거죠.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사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아시아나항공이나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항공업 전반을 또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다. 이런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넷마블인데 넷마블을 저희가 지난 그 6월 달에 95,000원 전후에서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카카오를 일부 매도해서조차도 넷마블을 사라. 95,000원에 사서 목표 가격을 이제 목표가 20만 원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 우리가 이제 그 주력주로 이제 추천한 데고. 그리고 또 이거는 또뭐잘 맞힌 경우 중 하나죠. 저희가 또못 맞힌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20만 원에 전량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개월 한반 만에 주가가 100% 올라갔어요. 넷마블도 사실 그 시가총액이 제법 되는 회사거든요. 저는 넷마블의 현재가하고, 물론 이제 그 대한항공 요구도 조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바닥권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뭐 같은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인데 핵심 논리를 갖고 있다. 이것만큼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목이 간질간질해갖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그 대한항공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 아까 넷마블의 한 10만원 정도가 지금 대한항공으로 보면 한 8천원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어찌 보면 19,000원 정도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략적으로 이제 22,000원까지 고점을 찍는 것 같아요. 19,000원에서 22,000원이니까 10% 정도 조금 더 오른 거죠. 우리가 100% 혹은 그 이상을 도모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따라서만 되겠고요. 항상 그 주식은 따라자는 게 따라 사는 것보다 눌림목 때, 조종받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꾸 따라 사게 되면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그 좋은 습관은 우리가 좋은 습관은 뭐 바보를 또 천재로 만들잖아요. 나쁜 습관은 또 천재를 바보 천치로 또 만드는 거죠. 따라 사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들어올 때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자꾸 종목을 자꾸 물어보는데 종목 물어보면 제가 저도 하나하나 좀 답변 드리고 싶은데 저희 또 회원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실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문의하는 이런 전화는 절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한두 통화 오면은 제가 충분히 뭐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냥 그 당당하게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비도 뭐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니까요. 가입하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